다 열심히 싸워줘서 두 경기 앞두고 이렇게 우승할 수 있게 돼서 네, 다 같이 이제 행복하고 이제 안에서도 이제 저희끼리 다 고생했다고 이렇게 인사하고 네,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일단 훈련할 때부터 좀 집중해서 하자 좀 이런 생각이었는데 또 골도 오늘 일단 뭐 골보다는 일단 꼭 승리하자 뭐 누가 넣든 이런 생각이었는데 또 제가 또 골을 넣게 돼서 또 너무 기쁘고 또 이렇게 또 K리그 작년에는 이제 K리그 1 일단 우승 확정지을 때도 골을 넣었었거든요. 근데 이제 또 올해도 이제 K리그 2 우승할 때 이렇게 또 기여하게 돼서 네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. 일단 저희 선수들이 다 이제 하나같이 올해 꼭 다이렉트 승격을 하자 또 감독님뿐만 아니라 또 선수들이 또 이런 간절함이 있었고 꼭 내년에는 이제 K리그 1에서 꼭 뛰자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좀 그런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좀 저도 VAR 이제 기다리면서 좀 조마조마 했었는데 저희한테 너무 소중한 골이었는데 또 그게 또 취소가 돼가지고 좀 많이 아쉬웠고 근데 그래도 저는 한 골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. 또 추가 골을 넣으면 물론 좋지만 저희 선수를 믿었기 때문에 또 앞에서부터 일단 좀 수비 열심히 해주자 이제 좀 그 내가 못 넣은 거랑 또 이제 오영규 병장님이 이제 또 그렇게 아쉽게 이제 골을 넣으셨지만 제가 또 이렇게 좀 저 때문에 이렇게 취소가 된 거에 좀 만회하자 그런 마음으로 또 앞에서 이제 수비할 때 열심히 하자 좀 그런 생각으로 또 뛰었던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처음 첫 번째 뽑혔을 때랑 두 번째 뽑혔을 때랑 좀 다른 것 같아요. 좀 첫 번째 뽑혔을 때는 좀 그냥 마냥 열심히 하자 좀 많이 보고 배우자 이랬었는데 두 번째 가니까 조금 그래도 일단 더 세밀한 부분을 더 보고 배울 수 있었고 좀 그런 부분을 좀 소속팀 와서 내가 좀 써먹어 보자 이런 생각으로 이번에 좀 왔던 것 같아요. 좀 집중해서 좀 훈련할 때부터 좀 집중하자 이런 것도 좀 있었고 근데 다른 이제 병장님들은 다 미복귀 전역 하셨는데 일단 지금 심상민 이제 병장님도 이제 계시거든요. 네 근데 이제 지금 부상 중이셔서 이제 운동을 같이 하고 계시는데 일단 다음 이제 저희가 이제 다 나가시면 이제 저희가 최고참이기 때문에 뭐 아직 계시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은 좀 편한 것 같습니다. 네. 근육량이 이제 그러니까 원래 41 정도 나왔었는데 지금 한 44 정도 나오고 네, 몸무게도 한 4kg 정도 네, 찌었습니다.